뮤직뱅크 K차트 20위부터 10위까지 순위입니다. 20위는 여심을 울리는 목소리 크러쉬의 잊어버리지 마. 언제 들어도 달달한 하모니 수지 백현의 주임이 19위. 18위는 10cm와 함께한 상큼한 콜라보 유나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감성 짙은 애절한 보이스 마마무의 I miss you가 17위. 16위는 식을 줄 모르는 인기곡이죠. 임창정의 또다시 사랑. 무려 22개 단위나 상승한 유주와 선율의 보이든 말듯이 15위. 14위는 중독적인 멜로디와 가사가 매력 만점 19회 너는 나 나는 너. 섹시하거나 혹은 센치하거나 위너의 센치애가 이번 주 13위. 12위는 귓가를 맴도는 우아한 노래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설렘 가득한 커플송 지민의 야하고 싶어가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퀴즈 까지 순위입니다. 지난 발라드의 대명사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가 12위. 9위는 끝없는 상승세의 주인공 여자친구의 언제부터 우리는. 때론 느낌있게 때론 사랑스럽게 이 아이의 손잡아줘요가 8위. 자꾸자꾸 듣고 싶은 바로 이 노래 태연의 레인이 7위. 6위는 초콜릿 같은 달콤한 두 남녀 에릭남 웬디의 봄인가봐.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곡 5위는 이 아이의 한숨. 4위는 곧 찾아올 벚꽃을 생각하며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디. 전 국민을 팬으로 만든 소녀들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네, 3월 넷째 주 K차트 1위 봅니다. 마마무의 None is Monday. 레드벨벳의 7월 7일.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원점수, 시청자 선점수, 방송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